자, 1번 답이 어떻게 될까요? 1번에 1번 쓰신 분. 1번 쓰신 분한분 계시고, 2번 쓰신 분. 3번 쓰신 분. 또한분 계시고, 4번. 한 번. 5번. 우리 저기 윤진이 몇번 썼어요? 3번? 4번? 오케이. 일단 답이 여러 개로 갈리니까 이건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르친 대상이 다른 거라 그랬는데, 이거. 1번 쓰신 분. 2번, 3번, 3번, 4번, 아, 4번, 그건 3번, 3번과 4번으로 나뉘니까 역시 이것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 자, 얼른 오세요. 앉으세요. 자, 일단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몇 페이지죠, 이게? 70 페이지가 안 나오고 나한테. 74페이지예요. 자, 74페이지에 자, 어려웠던 단어들이 혹시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겁니까? 네 번째, 로월. 로어는 로우의 비교급인데? 더 나중인데?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줄. 13. certain. 어디 있어요? 어, certain. 뜻은 어떤이란 말이에요. certain. 또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웠던 문장. 뭐가 있을까? 어려웠던 문장. 자, 여기 볼까요? Many countries had rules about how each group could dress. 이걸 나는 1번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다음. 또 있나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In Egypt, children who were from the lower social classes wore no clothes at all. 까지. 이게 2번. 자, 일단 두 개. 세 번째 거, 뭐 있을까? 또 있나요? 어려운 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Many countries니까 많은 무엇은, 나라들은,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를 갖고 있었습니까? rules란 거는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예요. about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대한 규칙들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때 how의 뜻이 뭡니까? 이게 1번 뜻은 how는 어떻게죠? 그 다음에 2번은 each group입니다. 이게 2번 each group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이치는 서로지 각 이거 우리가 각각의 그룹 이게 쓰나 그룹 그룹이라 쓰나 한국말 기억이 안 나네 그룹 그룹이에요 네. 그룹 이 2번 그다음에 could dress가 3번 자 해석하시면 어떻게 각각의 그룹이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 해석 다시 해봅시다. 맨 앞에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에 관한 규칙들입니까? 어떻게 각각의 그룹들이 옷을 입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자, 서빈아, 보세요. 체크하셨어요? 나중에 시험 봐야 돼, 우리가. 많은 나라들은 가지고 있었다. had. 뭘 가지고 있었다? 규칙들을 갖고 있었다. 어떤 규칙입니까? 무엇에 관한 규칙이죠. 무엇에 관한 규칙입니까? 어떻게 각각의 그룹들이 could dress, 옷을 입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게 1번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똑같은 걸 물어볼 겁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 윤진이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을. 바로 이 후 부분이에요. 후. 이거를 누구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안 되냐? 이때는 누구라고 쓰이는 후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문장에 맨 처음에 쓰인 주어가 children이에요. 얘를 우리가 s라고 쓰면 주어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were라는 단어가 뭐뭐였다라는 동사죠. 근데 얘는 이 who 때문에 children을 지금 주어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children의 동사는 어디 있을까? children과 같이 써야 하는 동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동사예요. were가 WORE가, 이게 워가 뭐의 과거형이지? 있다라는 where의 과거형이 were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느냐? 중간에 여기 들어가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who부터 뒤에 있는 were 앞에까지. 여기는 앞에 있는 이 children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이 who라는 단어가 그런 역할을 해요. 이 후라는 단어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1번이 여기 있는 문장이 1번이니까 이 지금 이 표시된 거 있죠? 요 표시된 거 이렇게 표시된 여기 부분이 이게 해석 1번이에요. 여기다 1번이라 쓸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서 children은 2번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자 이해되십니까? 이 번호가 너무 다양해서 자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야? were from, 뭐뭐로부터 온 아이들이죠. 뭐로부터? lower social classes. 더 낮은 사회 계급으로부터 온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어가 됐어요. 아이들은 뭐 한다? 입었다. 뭐를요? 옷을 입었다? 그런데 no가 들어갔으니까 전체 부정이죠. no clothes란 말은 어떤 옷도 입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잠깐 멈춰놓고. 여기까지네요. 자, 지금 여기 내용 보면, 그들은 어떠한 버튼이나 또는 별 같은 것들을 착용합니다. 그들이 can tell. 이때 tell의 뜻은요, 말하다, 구별하다는 뜻으로 그들의 무엇을, 랭크면 계급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 여기서 말하는 차이점이란 건 옷을 입는 방식인데 사실은 그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왜 옷을 따로 입었을까? 계급이 다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답은 3번이 돼요. 1번의 답은.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려웠던 거, 단어들 있어요? 어려웠던 단어 없어요?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which 나와 있죠? 그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who나 이 which라는 단어는 자,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그 앞에 있는 어떠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뭐를 꾸며주겠죠? 요것도 앞에 거 꾸며주겠죠? 요것도 앞에 있는 요걸 꾸며주겠죠? 요렇게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아시고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모르는 단어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자, 요거 볼까요? 여기 it usually comes from large news agencies which have reporters all over the world라는 것도 첫 번째. 이게 1번. 이것과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보면 다 같아요. Every day they collect news which they later sell to newspaper까지가 2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부분 똑같으니까 안 할게요. 똑같은 것만 나와서. That's why we often find the name of Reuters or another news agency at the end of many news stories까지. 이게 3번. 1번, 2번, 3번의 내용입니다. 자, 잘 적어주세요. 자, comes from이란 말은 뭐뭐로부터 오다란 뜻이죠. 그죠? 그것은 usually, 보통은 뭐로부터입니까? comes from large news agencies. 이거 무슨 뜻이에요? large news agencies. 큰 뭐로부터? 신문사로부터 옵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단 뒤에 것과 연결하기 위해서 뒤에 거 보겠습니다.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reporters란 건 누굽니까? 기자들을 all over the world가 무슨 뜻이죠? 전 세계에. 자, 그럼 뒤에 부분만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뒤에 부분만 해석해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기자들을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위치가 있으니까 이게 앞에 있는 이 뉴스 신문사로 꾸며져요. 그럼 어떻게 해석될까? 그것은 보통은 큰 신문사로부터 옵니다. 어떤 신문사야? 가지고 있는 신문사. 뭐를요? 기자들을 전 세계에. 이러면 이해가 되나요? 한마디로 하면 전 세계의 기자들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로부터 그것은 옵니다. 라는 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처럼 한번 해주세요. 다음 건 쉽죠. 왜 똑같은 형태야? 자, 맨 먼저, everyday니까 매일 그들은 collect news. collect 뜻이 뭐죠? collect.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이니까. 뉴스를 모읍니다. 자, 그 뒤에도 이렇게 가로 쳐서 이 뒤에 거 먼저 해석합시다. 자, 그들은 have. later, 나중에, 뭐 한다? 판다. sell, 팔다. to newspaper, 누구에게? 신문사에게, 신문에게 판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뭘 꾸며준다고? 앞에 있는 뉴스를 꾸며줘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매일 그들은 뉴스를 수집합니다. 어떤 뉴스들? 그들이 나중에 누구에게? 신문사에게 팔 뉴스를 수집합니다. 1번 해보니까 2번은 나름 쉽죠. 지금 자, 세 번째 거는요. That's why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고예요. 그게 바로 이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가 바로 이유다? 그럼 뒤에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봐야겠죠. We, 우리는 종종 find, 뭐 한다? 찾는다. 뭐를 찾는다? 네임은 이름이죠. 무엇의 이름이에요? 로이터라는 것의 이름을. 로이터, 왜 오브란 말은 뭐뭐 으라는 말이니까 로이터의 이름을 찾습니다. or 또는 another news agency니까 또 다른 신문사를 빠진 뭘까? 찾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겠죠? 어디에서? at the end of many news stories. 많은 뉴스 기사들의 end. 마지막 끝에. 자,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우리가 종종 로이터라는 이름을 찾거나 또는 또 다른 신문사의 이름을 찾는 이유입니다. 어디에서? End of many news story니까 많은 신문 기사의 끝에서. 신문 기사 맨 마지막 보면 이게 어디에서 출처가 어디 신문사다라고 나오는 그거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자,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뉴스페이퍼란 거 그냥 일반적인 모든 회사 그 신문사를 말하고
그 아래 있는 것들은,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답 조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답은 일본어로 나왔는데, 이거는 전체 내용상 전혀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답은 넘어갈게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어려운 단어 있을까요? 어려운 단어 없어요? 자, 그러면 will rainforest에 대해서 언급한 것 중에 틀린 거 지금 빨리 찾아봅시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여기는. 지금 누가 보니까 아까 생산물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보면 많은 과일들과 너트 같은 것들이 레인포레스트로부터 옵니다라는 말이 나와있고 이게 생산물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거 숙제 해오는 것도 해오는 건데 오늘 조금 여러분들 별로 내가 수업이 조금 불안한가 봐요. 여기 지금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해석한 거 있죠? 여기 해석. 다 해서 아까 1번에 이두 개, 2번에 세개 있죠? 요거 우리가 1번부터 한다. 5개, 5문장 해석해 보십시오, 다시. 그리고 요거 풀어 보시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하겠습니다.